지금은 뷰티풀 커버 촬영 현장입니다. 이미 첫 컷을 찍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남매 커버를 찍으러 왔고요. 안 해본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뷰티풀 커버 촬영 현장 보시죠. 잘 보고 계신가요? 뷰티풀 촬영 현장 잘 보고 계신가요? 어때요? 나 말이 없죠? 어때요? 아주 좋아요. 게임컷 끝! 누나가 이제 게임컷 찍는 동안 저는 휴식! 응원이요? 뭐 해야죠. 하긴 하는데 잘 하니까 누나 어차피 잘 할 거니까. 그렇죠. 그러게요. 오늘은 좀 약간 하이킹 감성도 좀 있었고 평소 입었던 의상과는 살짝 다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방금 입은 컷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무대에서도 많이 본 그런 의상이어가지고 근데 또 이런 파란색에 스프라이트 들어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발가락이 뚫려 있어요. 굳은데 신기하죠? 예쁘게 잘 찍었으니까 예뻐해주세요. 4년 만에 4년이나 됐구나. 진짜? 원래 누나랑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자리가 중간에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컴백 시기가 아니었고 누나도 작품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둘 다 이제 똑똑하게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곧 앨범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누나도 드라마 공개되니까 딱 시기가 잘 맞아서 또 만약에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어디든 저희한테 연락 주셨던 곳들에서 다시 연락이 오길 바라면서 또 많은 모습 같이 비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정말 찐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촬영하기 전에 이제 누나가 제가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혹시 딜레이 있냐고. 자기가 한 5분 10분 늦을 것 같은데 딜레이가 있는지 묻더라고요. 저는 오늘 여기 한 2시간 반 일찍 왔나? 저희? 2시간 일찍 왔나? 커트도 하고 거의 2시간을 준비한 것 같은데? 누나는 또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먼저 와야죠. 이제 누나 들어가는 거다. 그쵸?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남매가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오히려 현장에서 더 서먹해. 밖에서는 밥 먹고 뭐 이런 거야 되게 아무렇지 않거든요? 오히려 그때 말도 많이 하고 본업하는 그 모습을 서로 보다 보면 어색해질 수 있어요. 남동생이랑 이렇게 화부찌인가 생각할까요? 얼마나 어색해요. 이게 다 한 번씩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쉽지가 않아요, 쉽지가 않아요. 저희 엄마가 집에 제 사진, 누나 사진 이런 거는 엄청 많지는 않은데 둘이 화보 찍은 거는 꼭 가지고 쿠션으로 또 팬분들이 막 만들어주고 그런 건 항상 엄청 잘 챙기더라고요. 지난 4년 전 화보가 쿠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아직도 있는데 이번 화보도 부모님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좋아 좋아. 모자 잘 어울린다. 그쵸? 모자 잘 어울린다. 저도 한번 찍어줘요. 예쁘다. 선배님이요? 잘하네요 선배님. 선배님 잘하죠. 아무래도 누나 경험도 많고 매번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누나가 선배가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뭐 잘하니까. 지난번에는 빨간색이었잖아. 빨간색. 근데 오늘은 핑크 핑크가 정말 엄청 잘해서 더 안 봐도 돼. 제 눈에는 이미 사실 에이컨 나온 것 같아.
우리 그 아이비클럽 모델 같다. 아이비클럽 몰라? 밀어봐. 이렇게? 아니, 야, 물을 밀면 안 되지. 기억이 안 나. 이렇게. 나 그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.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? 됐다. 남매 비즈니스 보고 있나요? 지금은 둘 다 영상 올라가. 목소리 다 나갈걸? 오, 야, 멋있다, 이거. 열심히 해서 남매 광고 이런 거. 어, 그래, 승우야, 열심히 해. 나 빼놓고 쓴 거 아니야? 좋아요. 예. 내 건강하게 웃어볼까? 뷰티풀 5월호 촬영이 끝났습니다. 네, 누나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남매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 보시지 못했던 모습들 많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. 저도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곧 만나러 갈 거니까 새로 나오는 신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뷰티풀 5월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저희는 곧 만나요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